있잖아. 진짜 커. 보여줘. 하나 보여줘. 하나 보여줘. 와, 진짜였다. 진짜네? 어, 진짜 크지? 와, 나보다 됐다. 나 가 있어. 진짜 크지? 이제 문어를 삶으려나 했더니 무부터 써는 은진 씨. 그 위에 살아있는 문어를 통째로 얹는다. 섬의 어르신들께 배운 문어 요리법이다. 문어 그냥 네, 이걸로 스팀으로 찐다고 찌는 거예요. 찐다고 하는 게 맞죠? 네네네. 원래는 조금 부드러워지니까. 낙지 탕탕이엔 참기름이 단짝. 문어가 익는 동안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됐는데 아빠도 힘을 줘야지. 아빠 못 엄마는 맛도 보기 전에 세 살 유빈이 입으로 쏙 들어간다. 때마침 도착한 손님. 얼마 전 머리를 다친 윤남 씨 아들이다. 삼총사가 모였다 하면 세 가족 모두 집합. 문어 엄청 크네. 이게 한 마리인 거지?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마음 넓은 아내들의 후한 평가. 돈은 안 돼도 다 같이 모여 푸짐하게 먹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. 이거 너무 모습밥 아니에요? 반절인데 밥을 이렇게 먹어요. 아유, 버릇. 힘든 하루이네, 힘든 하루. 마지막에서 오늘 이 바다에 누가 빠져 나간대 그랬어. 세 분 나가셨는데 그랬더니 아이야, 아이야, 무슨 이 바다에 빠져 나가냐고. 입지에서도 일하는데 힘든데. 그래서 오늘 나갈 사람 전혀 없을 거라고. 나도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갔다 왔네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놀라.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훈훈한 삼총사.